최호우는 수원화성 선생님께 삼가 고합니다. 화성연구에는 팔달사 수원상인회와 뜻을 모아 수원화성 특성에 공동이 있는 석수, 목수, 미장이, 와벽장이, 대장장이, 기화장이, 수레장이, 화공, 가칠장이, 큰 톱질장이, 작은 톱질장이, 기톱장이, 걸톱장이, 조각장이, 마두장이, 선장, 목회장이, 안자장이, 병풍장이, 박배장이, 부계장이, 회장이 등 장인 1821명, 관료 372명의 명패를 제작하고 있으며 그중 지금까지 제작한 22분의 명패를 오늘 팔달사에 봉안하고자 하옵니다. 수원화성 축성은 정조대왕의 뜻에서 나왔고 그 추진도 대왕의 명에 따라 1794년 봄에 공사를 시작하였고 1796년 가을에 완공되었습니다. 장정들이 힘을 합하였고 장인들이 앞서서 일하여 훌륭한 성을 쌓을 수 있었으니 어찌 위대하지 아니하며 아름답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수원화성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으로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유산을 만들 수 있음은 어진 임금과 신하들의 공덕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축성의 어려움을 극복한 장인들의 노고가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였습니다만 그들이 수원화성을 축성해 냈습니다. 대왕께서도 여민동락하고자 했고 지금 우리도 그들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올해 수원화성 축성 228주년을 맞이해 수원화성 축성 장인들의 명패를 봉안하고 축성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명복을 빌고자 합니다. 축성 장인들의 정신이 강물과 같이 수억만년 길이길이 흐르길 바랍니다. 삼가 단술 제수를 정결하게 진설하여 청하오니 성신께서는 흠양하여 주소서. 목필 을 강독이